김연경, 33, 상하이 광밍, 이 유럽 최정상급 여자 배구 코치로부터 다양한 방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유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점에서 내려온 것도 어느덧 9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세계적인 선수라는 얘기입니다. 세사르 에르난데스 곤살레스, 44, 스페인은 8월 18일 한국 시간 한국 대표팀 수석코치 시절 작성한 도쿄올림픽까지 김연경의 2020-21 시즌 국가대항전 분석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10가지 세부 통계 중 9개 부문에서 평균 이상, 2개 부문은 매우 뛰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곤살레스 코치는 주장 김연경은 도쿄올림픽 개최가 1년 미뤄지면서 국가대표로 한 시즌을 더 뛰게 됐다. 그러나 나이를 한 살 더 먹었음에도 배구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팀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공헌했다며 감탄했습니다. 2020-21 유럽 배구연맹 세브 챔피언스리그 준우승팀 바크프방크 터키 수석 코치라는 것이 곤살레스의 능력을 한마디로 말해줍니다. 바크프방크에서 2019-20 국제 배구연맹 피붓 클럽 월드 챔피언십 3위도 경험했습니다. 2020-21 시즌 김연경은 국가대표로 331 득점, 도쿄올림픽 136점 포함을 올려 한국 공격 26%를 책임졌다고 밝힌 곤살레스 코치는 신사, 숙녀 여러분, 그리고 모두와 함께 경의를 표한다며 국가대표로 보낸 마지막 1년의 존경심을 나타냈습니다. 한국은 도쿄올림픽에서 역대 두 번째로 좋은 성적인 4위에 올랐습니다. 김연경은 국가대표로 참가한 마지막 대회에서 득점 2위, 스파이크 효율 4위, 경기당 디그 4위 등 3개 부문에서 5위 안에 드는 개인 활약을 펼쳤습니다.